왜 이렇게 바쁘세요? 밖에 살아야죠 지금. 오늘 어디 가시죠? 부산. 부산에 가서 아보전을 중심으로 검찰청, 경찰청, 보호관찰소, 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나의 지방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아동보호에, 특히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대처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보호의 어떤 그 기풍이나 문화를 좀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자,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부산에 아보전을 중심으로 한 관계 회의를 하려고 내려갑니다.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앞으로 향후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어떤 또 계획을 갖고 계신지. 우리나라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의 70%가 사건화되지 않고 다 은밀하게 묻히고 그 속에서 심각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아동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주인이고 더더군다나 저출산 국가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아동의 복지, 아동보호가 나라의 미래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아동보호를 할 필요가 매우 높아진 거죠. 부산에서 일정 잘 하시고요. 오늘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. 더? 다 이제. 땀 뻘뻘 흘리면서. 뭔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? 땀 흘리는 윤PD. 제가 카메라를 빼내가지고 제가 찍고 있습니다.